반갑습니다. 예. 아, 오늘 이 주방에 일하게 된 제 이름은 아라예요. 아, 이름이 아라? 예, 아라. 특이하네. 네. 나도 새로 왔어. 못해. 이름이 못해? 아. 아라, 잘하자. 못해, 잘해. 자, 주먹, 자, 주먹, 자, 주먹! 어휴, 자, 주먹!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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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희들이 오늘 새로운 주방 부조들인가? 예! 예. 아, 난 이 호텔의 셰프, 정 셰프야. 오. 아무튼 이곳은 신성한 곳이니까 예. 항상 긴장할 수 있도록, 알았어? 예, 셰프! 그래도 아, 만났으니까 통성명부터 해봐야지. 자기소개 한번 해봐. 예, 전 오늘부터 셰프님의 주방 보조 못해요. 보조 못해? 보조 못해요. 왜 못해? 예? 너 경력도 많고 그 요리도 잘한다며? 예. 너 요리할 때마다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? 예, 사람들이 제 요리는 먹고. 그렇지. 역시 요리는 못해. 요리는 못해 그랬어? 예. 너 자꾸 못해 못해 그러면 너 평생 못해. 예, 전 평생 못해요. 와우, 뭐 이런 게 들어왔어. 야, 너 얘 이름 알아? 제가 알아요. 확실히 알아? 확실히 제가 알아요. 아, 넌 끝났어. 얘 이름 말해. 못해요. 알아! 예! 얘 주방 보조 못해! 예! 알아! 예! 아무튼 오늘 영업은 해야 되니까! 예. 오늘은 무조건 못해도 해. 예! 저는 할 거 없습니까? 그래! 사람 좋아 보여, 확! 아, 뭐 이런 것들이 들어왔어. 아유. 아무튼 오늘 송년회 모임 그 예약 손님 엄청 많이 들어왔어. 어? 잠깐만, 나 안 적어놨네? 야, 너 가서 알아보고 와. 예. 아, 너 안 적혀있어, 이거. 알아보고 왔습니다! 벌써? 예. 어, 알아본 결과 몇 명이야? 알아본 결과 한 명입니다. 송년회 모임을 혼자 해? 그 뭐죠? 그 이상한, 야! 내가 다시 알아보고 올게. 예. 그럼 이리로 오세요. 여기, 여기. 가만히 기다려! 아니, 뭐라고! 왜 보러 간다며? 뭐야? 보다 말로. 3인치 관찰자 시절로. 저기요. 아, 안녕하세요. 예. 네. 어, 여기 주방 알바 필요하다고 해서 왔는데. 아, 반갑습니다. 저는 소금이라고 해요. 어. 소금? 네. 귀엽네. 그래. 네, 잘 부탁드립니다. 어, 안녕하세요. 야! 알아본 결과 20명이야! 어? 제가 봤을 때 한 명인데요? 너 나 물맹이냐? 저기 주방장님, 여기 주방 알바하러 왔는데요? 아, 저, 야, 네. 야, 지금 시간이 없어. 왜? 너 빨리 설거지하고, 응. 어, 오늘 바로 재료를 만들어야 돼. 너 무 씻고, 네. 너는, 어, 여기 있는 쌀 씻어. 네. 셰프! 자. 셰프! 주부 습진이 걸려서 물을 못 씻어요. 못해도 씻어? 예. 네. 너 갑자기 왜 씻어? 씻으라 그래가지고요. 집에 가서 씻어! 예. 오! 나 일단 고등어 다듬어야 돼. 형아, 소금 어딨어? 여기 있는데요. 소금 거기 확실히 있어? 예, 확실히 있습니다. 그 설탕이랑 헷갈리면 안 되니까 예. 소금인지 확인하고 맛 보고 와. 예, 셰프! 아, 어, 민충족. 소금 맞습니다! 맛은 어때? 짠데요! 아, 그럼 소금 맞아. 들고 와. 아, 예. 자, 들고 와. 자. 부르셨어요? 얘를 왜 들고 와? 들고 오라 하셔가지고. 너 지금 장난해? 장난 아니고 막내새. 으아! 좀 알아 먹어! 진짜. 너 그걸 왜 먹어? 먹으라 그래가지고. 자, 일단은 해야 되니까. 예. 너 여기 간 봐야 돼. 예. 여기 소금 쳐. 예. 쳤습니다. 싱겁잖아. 소금 다시 쳐. 예. 너 빨리 쳤습니다. 야, 싱겁다니까! 몇 번을 쳐! 아니, 못하겠어요! 못해도 소금 쳐! 장난! 지켜! 왜 이래! 왜 이래! 이리 와! 네. 이리 와! 저기 삼계탕 열 그릇이요! 어? 야, 지금 두 분 들어왔어. 빨리 모여봐. 이거 나 혼자 하긴 힘들어. 그러니까 다 같이 삼계탕 만들어. 어? 저 삼계탕 할 줄 모르는데? 알아. 시키는 대로 해! 진짜 삼계탕 못하는데? 못해도 삼계탕으로 만들어 놔야 돼! 나를 삼계탕으로! 제가 못해가지고 삼계탕 만들 자신이 없어요. 왜 이래? 명령이야, 만들어! 장난! 야, 너 나 도와. 어, 상황이 누웠어. 일단 네. 털부터 싹 뽑아. 예! 털부터 싹 뽑아. 자, 그다음에 어, 그 배 안에다가 밤, 그다음에 그 생강, 그다음에 마늘. 마늘은 구멍이랑 구멍에 다 넣어버려. 자, 그다음에 그 다리를 실로 딱 묶어. 다리 딱 묶어. 피가 안 통할 때까지 그냥. 자, 그다음에 냄비에 풍덩 빵뜨려. 그럼 마지막으로 소금도 딱 넣으면 소금도 기가 막혀. 이게 소금이랑 그 딱 어우러지면서 융합이 되지. 자, 융합? 알아들었지? 시킨 대로 했습니다. 와! 뭐? 불 지필까요? 너희 다 해고야. 어머나. 나 응. 셰프님!